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많이 시청해 주시고 제가 오늘 이렇게 이 방송을 찍게 돼서 아주 영광입니다. 저는 점사 볼 때 일단 뭐 기존 유튜버들 그분들한테 실망하신 분들은 저한테 찾아오시면 돼요. 저는 일단 사주 강신무라면 사주가 필요 없다고 봐요. 이 사람이 들어왔으면 왜 왔는지 먼저 알아야 제자라는 것이죠. 말하기 앉기도 전에 마취야 무릎팍도사죠. 그래서 제 별명이 무릎팍도사야. 원래 아시는 분들은 왜? 그래서 성과 이름을 맞출 때도 있고 주군이 이 혼이 오면 따라 들어오면 다 알려주니까 저는 이제 그 혼백을 실어서 중계하는 사람이다 보니 그 전날에 무엇을 했는가까지 알 수가 있어요. 이 사람 성이 뭔지 얼굴만 봐도 성이 나오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왜 왔는지 알아야 그 사람의 처방을 해서 약을 져가지고 그 사람의 얽히고 설킨 그 문제를 풀지 그냥 뭐 와가지고 어떻게 오셨어요? 이렇게 뭐 상담 형식으로 하면 그냥 상담자죠. 일단 뭐 이제 여기 이 자체는 우리 이 무속 자체는 일단 여러가 이제 각성이 오는데 다 그 사람들마다 다 이 문제점이 틀려요. 그렇잖아요. 어떤 분은 뭐 장사가 안 돼서 오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안 돼서 오시는 분이 있고 집을 내놨는데 집이 안 나간다는 분이 있고 땅을 사야 할지 안 사야 할지 고민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자손 문제 때문에 올 수도 있고 뭐 남녀 문제 때문에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그것을 우리 제자가 핵심적으로 그분의 마음 오늘 오신 그 문제를 일단 알고 그 문제가 어디서 발생되는지 알아야 우리가 약을 짓고 주사를 놓고 해야 낫지 무작정적으로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제 점사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뭐가 잘 본다, 특기다 그건 없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예. 왜 그러냐면 각기 다 틀린데 거기에 맞춰서 상황에 그 따라서 보는 거지 거기에 맞는 신을 청하는 거예요. 저는 만약에 주식하는 사람이 오면 주식신을 청해서 내가 그 주식에 대해서 모르지만 뭐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. 뭐가 내려갈 것.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한 예로 이 주식 자체에서 국일제이라는 것이 있었어요. 저는 이제 주식을 주자도 모르는데 손님이 왔는데 당신 금전 손실이 많네요.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. 근데 어디에 투자를 하십니까?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는데 근데 혹시 국일이라는 뭐 글자가 쓰는 게 있습니까? 근데 국일제지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야. 거기에 투자를 하세요. 그게 아마 많이 오를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많이 오른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때 장사하는 사람이 오면 그 장사람의 그 터주를 청해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왜 잘 되던가가 안 되는지 그리고 이유를 그 터주한테 물어보면 되고 집이 안 팔리면 그 집의 성주를 불러서 왜 안 팔리는지 이유를 물어보면 답이 나오는데 제가 이제 여기 부산 온 지 한 달 10일 가량 됐는데 이제 첫 손님이 오피스텔 여기 얻어놓고 간판 없이 이제 소개로 보다가 그분이 집을 한 1년 가까이 내놨는데 집이 안 나간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저한테 와서 제가 혹시 당신 집 문제 때문에 오셨습니까? 이제 무료를 봤는데 집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굿 할 사람과 안 할 사람이 또 있어요. 이렇게 빌어서 될 사람과 부족으로 될 사람과 치성으로 살짝 해서 될 사람과 큰 일을 해서 될 사람이 있는데 그때 처방이 틀려지잖아요. 약국에서도. 그래서 내가 그때 이분을 보니까 이 집은 원래 빌던 집 아니기 때문에 아 초발음만 해도 나겠구나. 그래서 100일초를 키는데 100일 안에 나갑니다라고 했는데 한 달 만에 나갔어요. 근데 내가 그분한테 말하기를 이 시성이 가진 사람이 계약을 하러 올 것이다 했는데
이제 그 뭐 돈을 계약금을 붙여가지고 통장을 확인하니까 일시성이래요. 그래서 이제 그 따님들이 오시고 그 주변 이제 뭐 따님이 소개를 많이 이렇게 사람들을 하는데 사실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있잖아요. 저도 이제 산에서 뭐 12여 년 동안 공부를 하다가 사실 이 강호 세계, 이 무속 세계, 사바 세계 내려온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아요, 사실.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일단 어차피 내 사명이 구제중생하는 사명이라면 없는 이 없는 대로 살리고 솔직히 많은 사람은 많은 대로 받으면 돼요. 정해진 게 없으니까 이 세계가. 그래서 저는 항상 조건부를 해요. 내가 당신이 이걸 원하면 이걸 해줬을 경우 이걸 줘라. 내가 안 되면 돌려줄게. 저는 그렇게 얘기해. 그리고 점을 보러 왔을 때도 제가 이 사람이 왜 왔는지 모르면 전 돈을 돌려줘요. 왜? 내 자신이 창피하기 때문에. 그것은 내, 그 자부심? 그래서 저는 손님하고 약속을 해도 1분, 1초가 늦어도 안 봐요, 그 사람은. 왜? 이 사람을 기다리게 했다, 이거죠. 인간세에서는 나보다 나이가 연배일 수도, 위일 수도 있지만, 여기 점상 앞에서만큼 난 대행자이기 때문에 그대로 신의말을 전하는 사람인데, 그 신고의 약속을 저버리잖아요. 그러면 저는 안 봐요. 돌려보내요. 그리고 구술을 할 때도 날짜를 잡고 의심을 한다. 저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. 왜? 해봤자 덕이 없거든. 서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. 제 말이 너무 길었나요? 아니요, 너무 좋았어요. 이게 유튜브를 찍는 것은 많은 이들에게 저란 존재를 좀 알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찍게 됐고 어떻게 우리 PD님하고 인연이 돼서 어? 무속나라 TV인가요 이게? 올마이티. 아 제가 이거 그건 쪼크고 올마이티 TV인데